자, 이번에 이제 살펴볼 것은 물산장려 운동인데요. 물산장려 운동의 배경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이제 좀 심화 규제에서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배경은 그 당시 이제 자본과 경영 능력의 우위에 있는 일본 기업과 경쟁을 하고 있었어요. 일본 기업들이 이제 많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좀 시작 뭐냐면 국내 자본들이 좀 약간 국내 기업들이 힘이 드니까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중심의 어떤 산업 정책을 건의했으나 거절당했고요. 거기에다가 1923년에 면지국과 쥐를 제외하고는 일본 상품 관세가 면제됐죠. 그래서 자구책으로 물산장려 운동이 전개됐다. 이거 예전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 당시 면지국과 주류가 왜 면제됐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찾아보니까 정확히 없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면지국과 주류가 이제 노동 집약적인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뭐냐면 면제된 것 같아요. 요거는 단가가 오히려 조선에서 만든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질 높은 가성비 있는 제품들 많이 만들기 때문에 오히려 일본에게 뭐냐면 불리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제외시킨 것 같아요. 요거는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제 생각이에요. 그냥 예, 두 개가 이제 제외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관련된 내용 한번 여기에서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보면 자,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 상품과 일본 자본이 밀려오는데 위기의식을 가진 송준호와 장덕수, 김성수 등등인 조선인 산업대회를 이제 조직하여 그 당시 조직하여 총독부 측에 조선인 중심의 산업 정책을 취약해서 건의했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더구나 1923년 4월 일본과 한국 사이의 무역에서 면직무역과 주류를 제외한 모든 상품의 관세가 면제된 시기가 눈앞에 다가오자 위기의식이 고조된 민족 자본가들이 일으킨 운동이 물산장려 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운동의 목적은 국산품 장려와 근검 전략을 통해 민족 산업 육성, 민족 경제 자립이 있었고요. 그래갖고 이제 운동 내용을 보면 1922년에 조선물산 장려회가 만들어지죠. 조완식 등이 조선물산 장려회 시초로 해서 서울에 조직된 물산 장려회가 중심으로 전개됐다. 예, 23년에. 그래서 평양에 조직된 조선물산 장려회가 전국적인 조직이 이제 형성된 것이 1923년이다. 서울에서 조직된 걸 기반으로 해서 기초를 갖고 다 확산됐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작회라든지 토상 예용 부인회, 청년회 이런 단체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소비 절약 운동도 이제 했죠. 근검 저축, 생활 개선, 금주 단연 운동 같이 운동도 추진됐다는 거. 그래서 이걸 통해서 민중들의 어떤 경제적 몰락을 방지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산장려의 흐름을 볼게요. 흐름. 자,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보면 두 개의 흐름이 있어요. 두 개의.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흐름인데 요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어요. 되게 이제 이념적으로 이제 보면 이렇게 이념적으로 보면 사회주의자와 자본주의자들이 어떤 대립이 있었죠. 뒤에 좀 설명할 거고 그다음에 방법론적인 측면을 볼 때는 두 개가 있었는데 되게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생산 증식론을 주장해요. 생산 증식론은 말 그대로 공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생산을 늘리자. 공급을 늘리면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국산품을 많이 쓸거 아니야. 이런 내용이고요. 근데 이에 반해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현실에 이제 뭐냐면 생산 증식률 같은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돈이 뭐냐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래서 토산품을 손으로 짜는 토산품을 수소 만들어가지고 이걸 장려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인데 되게 이 토산품들은 가내공업이나 뭐 소규모 생산 뭐 이런 걸 통해서 대규모 기계공업을 통해서 생산된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자, 이런 이제 두 가지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먼저 이제 내용을 보면 토산 장려론을 볼게요.
자, 이 주장은 제국주의 상품 시장의 논리를 거부하고 외화 배척을 주장하면서 토산을 장려를 걸고, 이때 토산인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드냐면 가내공업이나 소공업 생산을 바탕으로 소생산을 한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처럼 집에서 만들거나 조그만 이제 집기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을 하자라는 거야. 예. 그래서 자급자족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달 배척 성격을 띠면서 추진된 193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관련된 단체가 이제 뭐냐면, 아니, 관련된 단체가 있는 이제 이런 단체도 있었고, 이런 운동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산증식론을 볼게요. 생산증식론. 생산증식론이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이제, 아니, 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거죠. 예, 요건 비타협정 민족주의자들이고. 신라 양산론을 근거로 해서 자본주의 문명의 수익과 한국인의 자본주의적 대공업 육성을 주장을 했고요. 자, 일제의 보존금 지원과 관세제도 시행을 통해 그다음 조선의 자본주의 발달이 가능하다 보면서 일본의 경영하는 기업을 아니,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주장. 그러니까 일본의 나름대로 지원하되 한국인이 경영하는 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요 생산증식론은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걸 전제하려면 일본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일본의 지원도 없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돈을 뭐냐면 충당할 수가 없었죠. 공장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그런 그 물산장려 운동에서 토산물을 이렇게 쓰자고 하면서 국산품을 이용하면서 하자면서도 공급이 딸리니까 어떻게 물가가 오르는 문제점이 일어났죠. 실패해 보면 생산력의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함으로써 상품 가격 상승을 초래했고 영세민들의 희생을 요구했다는 것. 공장을 많이 만들지 못했다. 일제로부터 독립이나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과 민족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허구성 때문에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 전체 이익, 민족의 이익하고는 상관없죠. 예, 물론 그 상관이 있을 수 있겠죠. 삼성이 돈을 많이 벌면 한민족이 어떤 아니 우리 민족이 어떤 부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때 이런 그 생산증식론을 추진했던 사람들 중 상당수가 친일화되는 경향이 많아요. 운동 진행 과정에서 이제 박용호 같은 친일파들이 참여함으로써 운동의 목적이 흐려지고 일본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자부터 이거는 이제 생산증식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생산증식론인데 실패 내용은 여기는 전반적인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전반적인 내용도 보면 이거는 이제 애국개몽운동의 실패 내용 중에 전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회주의자들로부터 자본가와 상인들 이익만 추구한 이기적인 운동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그래서 자본가들 이점을 이용해 가격을 상승시켜 이익만 취하고 그 당시 그 강목의 원로인 원사를 공급해주는 일본 방적공사들의 매출만 선정했죠. 왜냐하면 대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원사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일본에서 수입해올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공해서 조립해서 갖다 팔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많이 만들면 수도 우리 기업을 많이 만들 수도 일본에 어떤 이익을 줬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주의자들은 전국 각 지방의 청년단체들 운동 방향을 물산장려운동의 노동운동 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서 물산장려운동의 노동운동 전환을 고선에 주장했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 각 지방의 청년단체의 운동에 동력을 두고 있던 물산장려운동 그 장려운동이 전동 상태에 빠졌다. 예. 그래서 이제 침체 상태에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물산장려 운동가들을 비판하는 내용이 예전에 한번 예문으로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물산장려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 중에 상당수가 친일파가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 반발해서 뭐냐면 물산장려 운동 내에서 이제 나와서 반발해서 나왔던 세력도 있어. 그래서 만든 조직들이 뭐냐면 조선민흥이에요. 요 단체는 좀 외워주세요. 요거는 조선민흥회는 물산장려 운동을 이제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 있죠. 예. 네.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 울산장려 운동을 주도했던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과 일부 뭐냐면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조선민흥회는 그 당시 민족주의자들이 구성돼 있지만 일부 사회주의자들 뭐냐면 흡수 통합했다. 그래서 좌우합작 운동에서 우익 측면에서 좌익을 포용하는 단체로서 이 부각됐던 단체가 조선민흥회야. 이 조선민흥회. 그래서 일제의 어떤 그 아니 그어 울산장려운동의 어떤 친일화 경향이 반발해갖고 이런 비탈주 민족주의에서 나왔던 것이 조선민흥회라는 단체. 그래서 좌우합적의 어떤 배경이 됐던 단체들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비판하는 내용이 한번 있는데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보면 자 울산장려운동의 사상적 도화선이 된 것은 누구인가? 저들은 사회적 지도부나 계급적 의식으로나 결국 중상계급에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저도 중상계급 이익에 충실한 대변인이고 지식계급이 아닌가? 또 솔선하여 울산장려의 실행적 성공이 된 것은 중상계급이 아닌가? 실로 저들 자본가 중상계급이 외래의 자본주의 침략에 위협을 방하고 착취되고 있는 경제적 정복관계 그 엄연한 사실에 저들하고 어쩔 수 없이 민족적이라는 미사용으로서 동조 안에 착취와 피착취의 선반의 양극단의 계급적 의식을 은폐하고 민족을 예외해서 계급 간의 갈등을 은폐한다는 거죠. 일명은 애국적이라는 의미에서 외화배치를 하는 것이다. 자 등등 있는데 그거 외에도 지금까지 뭐냐면 토산물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에는 일반 민중들인데 지금까지 뭐 계속 뭐 외제품을 사용했던 그런 불우자색들이 무슨 울산장려 운동을 하냐 그런 비판 내용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얘들이 또 내세웠던 것이 뭐냐면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야. 그래서 우리도 좀 약간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 보호 좀 해달라. 그래서 이제 구미 각국에 나와도 다 보호무역주의를 하고 있다. 그거 보는데 이들이 대부분 선진국이고 부강한 나라들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요. 이것도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죠. 요게 예전 기출문에 나왔던 문제예요. 요게 보호무역주의가.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거 있고요. 이게 뺐네 제가. 네. 기출문제 풀어볼 때 한번 더 얘기를 해보죠. 자, 그 결과 이제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논쟁이 있었다. 그래서 그 논쟁의 초점은 식민지에서 실력 양성이 가능한 건가? 그 다음에 그 설사 가능하더라도 이는 조선의 자본가에 위한 것인가? 사회주의 민족 문제를 내세워 내부의 계급 문제 은폐시키고 조선인들의 자본가 이익만 하는 운동이다. 뭐 이런 것들이고, 자. 그래서 이제 울산장려 운동의 이념 변화를 보면 이미 식민지 민족의 어떤 중요성을 점차 인식하고 타협점의 자치운동을 선회하고요. 조선우위의 성립 관심이 있죠. 그리고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그래서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는 이상제 등 일부 사회주의자들이 수용해서 조선민흥회를 설립했다.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사회주의자는 계급뿐만 아니라 민족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왜냐하면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또그 비판 측그 비판하는 측의 반대 측의 의견도 좀 수용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민립대학 설립 운동을 보죠. 민립대학 설립 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들어가기 전에 요게 좀 빠졌어요. 여기 이제 뭐가 이제 빠졌냐면 그 앞에 이제 민족교육운동, 신교육운동 관련된 내용을 좀 얘기할게요. 예전에 공군요 기출문제 관련 단체들이 한번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신교육운동을 이제 바탕으로 해갖고 이게 나간 게 민립대학 설립운동이야. 그러면 관련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여긴 없어가지고 여기에서 찾아보죠. 자, 민족교육운동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민족교육 운동 보면 그 당시 총독부에서 보통 고등보통학교 설립 운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총독부가 학교 설립 조건을 강화시켜서 그 학교 설립 운동을 발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했죠. 아, 말을 잘못했네요. 예. 총독부의 학교 설립 조건이 강화되면서 그 당시 이제 사립으로 만든 보통이나 고등보통 설립 운동을 좌절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학교 설립 운동을 발전하지 못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1920년대에 그 조선여자교육회가 만들어지죠. 엄밀히 말하면 이게 조선교육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조선여자교육회가 만들어진 거야. 예. 이게 순서가 좀 약간 뒤바뀌었는데, 일단은 이제 그 조선여자교육회는 부녀자를 위한 순회교육과, 순회강연과 토론회, 월간지인 여성신문을 강행했고요. 야학을 운영했어요. 여성교육의 대중화를 했고, 그 다음에 조선교육회를 만들었어요.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게 09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09년 기출문제. 다시 수정해서 얘기할게요. 연표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조선여자교육회가 1920년 4월 달에 만들어졌고, 예. 조선교육회가 1920년 6월 달에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달 차이로 만든 거예요. 이게 먼저 맞아요. 여기에 먼저 만들어진 거야. 여기 보니까 1920년 4월달 배양여학교 사감인 김어 이게 마지사죠. 김비지사를 중심으로 창립되었다. 그래서 1920년 4월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아닌데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조선교육회가 이제 관련된 창설 내용이 동아일보였어요. 그래서 중심인물 보면 한규술, 이상재, 유군 등이 조직됐고 활동 계획은 계몽적 차원의 교육 운동을 실천 운동을 이끌고자 했다는 거. 사업 목표는 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잡지 발행, 도서관 경영, 교육의 보급 이런 것도 있었고요. 활동 보면 신교육과 노동 야학 총서 기간지죠. 그리고 지방 순회 강영대를 지방 순회 강영대를 조직해서 그 한국 강습회 개최 및 교육 계몽 밀립대학 설립 운동을 추진했다. 그래서 원래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조선교육회라는 단체에서 주도를 했던 거야. 게다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분리돼서 밀립대학 기성회 있죠. 네. 밀립대학 기성회를 만들어준데 이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조직했고 거기에서 나와서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모태가 됐던 조직은 이 조선교육회야. 밀립대학 기성회 조직의 모태가 됐던 조직이 그 조선교육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시기 때는 사립학교 활동을 보면 무단통치의 사립학교는 뭐 주로 근대적 지식의 보급과 항해민족운동의 거점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급교육기관으로서 사립의 중등학교, 뭐 보성, 연희, 이하, 숭실 이런 전문학교가 있었고 야학도 많았죠. 그래갖고 뭐 노동야학, 국어야학, 농촌야학 있었고 유년필독, 그다음 초등국어사전 등등 어전 이런 등등 있었어요. 예. 그다음 개장서당도 활동했었고 이건 예전에 얘기했죠. 그다음 대학 설립 운동을 볼게요. 자, 밀립대학 설립 운동은 전형적인 부르주아 세력의 실력 양성 운동이에요.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3.1 운동 이후에 교육열이 고조됐죠. 조선인 본위 교육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민족주의자들의 초등교육의 확대와 대학 설립을 촉구하기 시작해요. 사회주의 사상 대조, 사회주의 사절의 대항, 신민지 교육의 정책의 대항 등등 해서 고등교육기관의 필요성을 느끼면서 했는데 처음에는 조선교육기관 중심으로 이제 조직이 됐어요. 한교수 이승. 근데 이제 얘네들이 이제 따로 이 조선교육회에서 독립해갖고 조선밀립대학 기성준비회를 조직해요. 그래서 조선교육회를 중심으로 이상재 이성운동이 결성했다. 티어스가 그렇네요. 예. 그래서 모금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했는데 국외 동포사회까지 확대됐다. 그때 내걸었던 구호가 뭐냐면 한민족 1천만이 한 사람이 이런 식이란 구호로 모금 활동을 전개하게 돼요. 자, 그래서 그 관련된 사료들이 쭉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성공하지 못했죠. 일단 일제 탄압과 또 일제가 이제 경성제국대학을 설립을 해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게 이제 될수 있었던 게 제2차 조선교육령에 보면
대학 설립 규정 관련된 내용이 있군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되면서 제국대학이라는 것은 이제 그 일본 정부에서 만든 국립대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이제 일본 제국주의 시대 때 이 제국대학 7개 있었어요. 7개. 그중에 이제 일본 국내는 5개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식민지 2개인가? 3개인가? 3개인가? 하여튼 2개인가 3개인가 있었어. 그래서 그 있었는데 그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경성제국대학이야. 또 하나가 대북 쪽에 있는 지금 오늘날 그 베이징 대학인가? 아, 타이페이 대학이고 또 하나가 만주에 하나 있었다고 들었는데. 자, 하여튼 경성제국대학이 설립됐는데 자, 이때 이제 요거 보면 소수의 한국인 학생들 입학을 시켜줘. 3분의 1. 3분의 2는 일본인데 그중에 3분의 2는 국내 일본인. 조선에 있는 일본인. 그다음에 일본에 사는 일본인. 이런 식으로 이제 입학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잠깐 읽어볼게요. 자, 일제는 조선교육을 개정해서 조선에서의 독자적인 민립대학을 부여하고 경성제국 대학을 설립하여 민립대학 운동을 봉쇄했다. 경성제국대학의 학생 범위의 모집은 광범위해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만주, 대만, 중국 등지에서도 학생을 받아들였다. 오히려 한국인 학생보다 일본인 학생 수가 더 많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그때 이제 모금운동에서 대홍수와 한발 등 모금운동의 호응이 없었다는 것. 그리고 이제 한계가 뭐냐면 여기 대학 정도의 공부를 받을 수 있으려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뭐냐면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주로 누구겠어요?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통 학교도 못 갔던 시기거든요. 보통 학교 진학률이 25%밖에 안 됐고,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뭐냐면 보통 학교 끝마치거나 중도에 퇴학을 하거나, 나머지 뭐냐면 5, 6% 정도만 고등 보통 학교, 일반 사립학교에 진학을 할 때였기 때문에 대중들의 어떤 교육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했다. 일부 자산가 계급들을 위한 교육들이지 대중교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부 자산가의 이익만 대변했다. 그래서 사회주의자로부터 많이 비판을 받게 돼요. 예, 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보면 일부 자산가 계층의 자녀들을 위한 대학 설립이 아니라 노동자 간습소, 농촌의 야학과 간이학교, 고학생의 학수소 성립 등 대중교육 보편에 힘써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 사회주의 관련된 비판 내용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여기 내용이 다 있어요. 여기 계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운동을 볼게요. 자치운동. 그래서 이제 자치운동은 크게 세 번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1차, 2차, 3차 거쳐서 일어났는데 자치운동이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조선의회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요거 이제 보기 전에 잠깐 그 당시에 이제 그 어떤 자치운동의 흐름 같은 걸좀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참정권 운동하고 자치운동이 있었는데 자치권 운동이 있었는데 그게 좀 약간 성격이 달라요. 이걸 좀 구분해 놓고 좀 진행을 좀 해볼게요. 잠깐만요. 자, 그 당시 이제 일제는 조선인들 독립의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친일파를 적극 활용해서 이제 자치권과 참정권 운동을 펼쳤어요. 이게 좀 비슷비슷한 거지만 좀 다른 흐름이에요. 먼저 참정권 있고 자치운동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두 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친일적인 정치 활동 흐름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참정권 그 청원운동을 볼게요. 참정권이 뭐죠? 참정권이? 참정권이라는 것은 투표권하고 이제 피선거권을 얘기하죠. 자기가 이제 거기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원을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과 자기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는 피선거권,
이걸 이제 둘다 합쳐서 참정권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 참정권 운동은 뭐냐 하면 그 어디를 모델로 하냐면 아일랜드를 모델로 해요. 아일랜드. 아일랜드 보면 그이 아일랜드에서 자체 선거를 통해서 영국에 의회 뭐냐면 국회의원을 보내잖아요. 근데 요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인들도 조선이라고 하죠. 그때 한국에도 한국인도 투표를 해가지고 1번 의회에 진출하자. 1번 의회 중에 이제 보통 의회, 기조권 외에 이제 한가지 중의원이죠, 중의원. 중의원에 진출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얘네들이.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거는 총독부 입장에서하고는 딱 맞았다. 총독부는 뭐라고 이제 주장하냐면, 평상시 이제 1번 얘들은, 얘네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내지 연장주의거든. 그러니까 한국은, 일본의 그 외지가 아니라 내지다. 일본 본토와 똑같다. 그러니까 일본 본토에서 이제 그 성인 남자들이 투표권 행사에서 국회의원을 뽑는 것처럼 똑같은 선거권을 만들어서 한국도 일본민과 똑같이 일본 사람들과 똑같이 투표를 해갖고 일본 의회에 진출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일본 정부나 총독부는 인정해. 근데 이제 뭐냐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당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만 요거를 이제 실현하기는 좀 여러 가지 곤란한 점이 있었어요. 왜냐면 일단은 이걸 실행할 경우에는 국내에 좀 일본 국내에 반발이 좀 많고 보수일 때 반발이 많으니까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됐다. 실패했다는. 그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민도의 차이. 그래서 조선인들은 그 아직까지는 수준이 미달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선인들이 이제 뭐냐면 문명화되고 일본화된 다음에 그 와서 먼 미래에 실시될 수 있는 제도다. 그래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는 잘안 됐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막판에 1944년인가요? 네. 44년에 이걸 인정해줬죠. 그래서 너네들 참정권 줄 테니까 이제 일본 의회에 가서 이제 국회의원 뽑아갖고 너네 대표로 일본 의회에 진출해라. 일본에 보내라. 인정했지만 실제 인정만 한 거지 안 됐죠. 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참여권 청원운동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처럼 한국인도 일본 의회에 진출해갖고 자신의 대표를 보내자. 그래서 총독부나 일본 정부도 내지 연장주의에서 호의적 입장을 보였지만 실제로 이제 여러 개 반대 부닥치니까 민두의 차이를 들어가지고 거부했던 것이 이거죠. 막판에 인정했지만 뭐 이것도 제대로 안 됐죠.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 또 하나가 자치운동이야. 자치운동의 주 목적은 예전에 나왔던 조선의회 설립 목적이야. 아이고, 이거. 조선의회. 아, 이게 왜, 누가 친었나? 이게 왜안 돼, 이거? 건드리지 마세요. 자, 조선은행이 아니라 조선의회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 조선의회와 비슷한 이건 우리나라의 중앙 국회를 말한 거고 지방 국회 차원의 의회는 있었죠. 그 당시 1930년대 말에 그 당시 도 협의회, 그 다음에 부 협의회, 면 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의결 기관이 이제 됐다고 했죠. 그래서 이 면협의회는 이제 주로 이제 지정면 예전에 읍이기 때문에 이제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요걸 그 당시 의회라고 이제 하는데 이거 엄밀히 말하면 의회는 아니에요. 이거는 예 이건 지방의회 정도 된 거고 요때 조선의회라는 것은 중앙에 만들어진 지금 의회를 말해요. 예. 그래서 이 조선은행을 만들자 조선의회를 만들자 이런 설립운동이 일어났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대개 보면 이 친일파들이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실력 양성 운동 이후에 주장했던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거고, 요걸 주장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최진희라든지 그다음 이강수 이런 사람들이야.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천도교 그 신파 있죠. 최진희는 이강수는 그 당시 번절했죠. 동아일보 이제 뭐냐면 그 주필로 있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주도를 해갖고 이제 이걸 조선후예 설립운동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연정회 같은 단체도 만들었어요.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그래서 1924년에 연정회 같은 단체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최진 같은 사람은 시중회 같은 단체를 만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조선후예 설립운동을 주도를 했고, 그리고 이제 총독부도 이걸 좀 지원하는 것처럼 했죠. 네, 지원하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 뭐 조선후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총독부 자체는. 예. 그래갖고 이제 두 가지 방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방향은 참정권 청원운동으로서 아일랜드를 모델로 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 국회의원을 뽑아가지고 그들 대표를 일본의회에 진출시키는 그런 것도 있고, 총독부나 정부도 일본 정부 내지 그 연장주의에 입각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민두의 차이를 내세웠고, 왜냐면 실시하진 않았다. 그러다가 막판 1944년에 중의원에 이제 뭐냐면 그 대표를 파견한 걸 인정해줬지만 전쟁 말기였고,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파견을 못했죠.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운동은 앞에 있었던 1920년대, 30년대, 뭐, 도협의회, 부협의회, 연협의회들, 의결기구를 만들었잖아요, 30년 만에. 예. 그래서 이게 의회라고는 했는데, 이걸 중앙은행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물론 이건 시기적으로는 좀 앞서 있는 시기예요, 1920년대니까. 요건 1930년대고, 요건 1920년대죠. 예. 그렇지만 이전에 이제 1930년대 이전에도 그런 협의회가 있었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선의회를 만들려고 했어요. 중앙의 조선의회를 만들려고 했다. 은행, 조선의회들. 예. 은행이라는 게 아니라 조선의회예요. 자, 조선은행이라고 계속 얘기하네. 예. 조선의회를 만들려고 했고, 친일파들이 주도했고, 주도 이제 앞에서 그 물산장려운동, 실력양성운동이 아니라 물산장려운동이다. 예. 그 물산장려운동 이후에 주장의 점, 이강수, 최진 같은 사람이고, 그 관련된 단체 연정회나 뭐 시중회 뭐 그런 조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제 푸른 역사 책 읽다가 거기 있더라고요,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뭐 있는데 그냥 흐름만 파악하라고 제가 얘기해 드린 거야. 두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자치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약간 내용이 좀 약간 별로 없기 때문에, 요거 제가 조사한 거를 좀 해볼게요. 자, 요 자치운동 또는 참정권운동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탈주 민족주의와 비탈주 민족주의 분열 계기를 마련했고요. 성향은 일제 투쟁이 아니라 타협운동으로 실력 양성하자. 그래서 상층 부유자 계층의 일제의 어떤 자본 수출이 매파나 결과가 나타났다. 그 일본 주권 하에서 그 당시 이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걸 운동을 전개했다는 거. 자, 배경을 보면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의 좌절. 그래서 상층 부유주의와 민족주의 세력의 자적 독립불능이 대두됐고, 그 다음에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의 실패 등등에서 이런 것들이 자치운동을 선회해야 됐죠. 네. 그래서 최소한의 정치 권력이 필요한 상에서 일제 자본과 일제 권력이 예속화를 초래했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밀립대학 설립운동과 그 당시 물산장려운동의 실패를 겪고 나서 이게 왜 실패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최소한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뭐 조선후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한테 권력을 갖자, 최소한의 권력을. 그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일본에 노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일본 권력의 예속화를 불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은근히 또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해줬어, 총독부가. 예. 뭐 실제로 실시는 하지 않았지만.
민족 분열 운동을 정책을 이단으로 이제 그거를 유도하게 해서 지원을 해줬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에서 참여권 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은 에일리 아일랜드 영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죠. 자치 운동하고 참정권 운동이 있는데, 참정권 운동은 여기 일본 의회 대표를 파견하고 한국의 독자적 의회를 구성한 등등 뭐 이런 것들인데, 여기가 이제 참정권 운동 여기 대표를 파견하는 거예요. 대표. 그리고 한국의 독자적 의회 구성은 자치론. 그래서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요. 자치론자는 한국의 독자적 의회 구성은 아까 얘기한처럼 뭐 조선의회를 구성하자. 그 앞에 있는 부나, 도나, 군 협의회를 이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의 조선의회를 구성하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자치운동은 1차, 그리고 2차, 3차, 세 번에 거쳐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1차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강수라는 사람이죠. 이강수, 뭐, 송진호, 이런 사람들인데, 채린도 주도했고, 그때 이강수가 그 당시 연정회를 결성했어요. 연정회. 1924년에 만든. 그리고 이때 이제 동아일보에 민족적 경련이라는 그 논설을 실었죠. 그래서 그 지훈 내용은 뭐냐면, 조선민족들이 아직 야만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일본의 통치 아래서 나름대로 문화적 역량을 키운 다음에,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뭐 독립을 하든 자치를 하든 그렇게 하자. 뭐 그런 내용이야. 예.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민족 개조를 내세워서 민족적 경륜이라는 그 논설을 통해서 조선 내에서 허락하는 범위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죠. 조선 내에서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 뭐냐면, 관련된 사설이 민족적 경륜이라는 그 사설이에요. 이 내용들 여기 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이때 이강수는 처음에는 이제 민족운동을 했다가 이때 많이 변절됐죠. 예. 그이 사람이 이제 그 상하이에서 민족운동을 하다가 1921년 3월달인가 귀국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때 총독부에서 애 여자친구를 잡고 있어갖고 이제 붙잡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강수가 그 소문을 듣고 그냥 빨리 들어갔죠. 그래서 국내 재물포 딱 내려가니까 그 재무포함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냐면, 누구야? 그 당시 이제 일본 총독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경찰이. 경무국 쪽에서 파견된 고등계 형사가 있었던데, 얘가 곧바로 체포돼갖고 이제 경찰서에 끌려갔는데, 한 며칠 있다가 나와요. 근데 그 아주 깔끔한 몸으로 나온 거야. 어디 고문도 안 받고. 이건 뭐야? 그냥 타협했다는 거지, 그냥. 그래갖고, 아, 얘가 타협했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다 느꼈던 거죠. 그후부터는 완전히 이제 이강수가 이제 변절해갖고 친일파 대표였던 거죠. 자, 그래서 뭐 하여튼 여자 때문에 이제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여기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동아일보의 민족의 경륜이라는 이제 사서가 공포되니까 사회주의자는 비타협주의자는 이강수를 강력히 비난했고, 동아일보는 결국 이강수를 해고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그의 주장은 어찌 보면 현실적인 건지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장이 일제에 대한 타협이라고 인식되었던 것은 이강수가 말한 조선인의 절개의식 때문보다는 민족적 자존심 때문이다. 뭐 등등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민족의 민족성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이 사람은. 나태하고 게으르고 뭐냐면, 이런 등등을 해갖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의 지도 아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개조시켜야 된다. 그리고 나서 일본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뭐 정치적 결사라든지 하고 먼 후에 뭐 독립을 하든지 그렇게 하자. 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하게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최남선도 거기에 동조했죠. 최남선도 처음에 민족 독립 운동하다가 이때 변절됐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다음 2차 자치 운동을 보면, 자, 2차 자치운동은, 이때 총독부하고 일부 일본인들이 이걸 들고 들어왔어, 자치는. 총독부 지원 아래 했지만, 그래서, 동아일보와 청도교 계통의 체린, 신파 계통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이에 대해 조선일보와 청도교 구파 등
이거 간제적 타협 운동이라고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대했어. 참고로 그 당시 실력 양성 운동 쪽 우파 경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동아일보 쪽이었어요. 이 동아일보. 그런데 만약에 이제 조선일보는 좀 약간 좌파적 경향을 갖고 있었어요. 1920년대에.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제 1930년대 들어가면 이 조선일보가 방언군이라는 사람이 인술나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성격이 이제 많이 없어지긴 하는데, 그래서 동아일보는 일당에 이제 자친을 지지하는 우파적 성격을 갖고 있고, 조선일보는 좌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 1920년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30년대 들어가면 그게 일본 통제가 막 일본이 애들이 이제 그 동아일보나 조선일보 간에 이제 뭐냐 거기서 정치적 논쟁을 막 막으려고 하니까 점점 이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정치적 성격보다는 주로 강고나실거나 아니면 그 재밌는 얘기 같은 거 있죠. 예. 그래서 좀 상업성 띠는 그런 걸로 바뀌어요. 30년대 들어가면 하여튼 20년대는 그렇게 이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방응모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민족주의자들이 여기에 장악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일보와 청도교 국파에서는 이들 간제적 타협 운동에 규정하고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서 이제 민족주의 내에 타협적 민족주의와 비타협적 민족주의 간의 어떤 그 대립이 있었고, 그거 이것이 신간의 탄생을 이제 낳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우와 면 부협의에 일부 그 한국인들이 참가했죠. 예, 근데 실질 권한이 없고 뭐 자문기구가 불허했는데 다 했다는 거. 그 다음 3차 잡치 운동 볼게요. 사이토 전투가 이제 다시 재부인데 사이토 총독이 문화통치 시기 때 통치했던 사람인데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자치도를 또 이용하고 막 선전을 했고 거기에 이제 최진의 천도교 신파와 동아일보 간부 등등 해가지고 이제 그 참여를 했죠. 자, 그래갖고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30년에 이제 뭐냐면 요 영향을 받아서 그 일부 협의회와 평의회, 그러니까 주로 부협의회가 의결기관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면협의회가 이제 자문기관이 되고 이런 것들이 조치를 취하죠. 예. 그리고 이제 30년대 말에는 이제 또 간제를 또 뜯어 고쳐가지고 부협의회, 면협의회, 그 다음에 도협의회가 다 의결기관을 만들어놔요. 의결기관. 물론 제안선거에서 이렇게 하고, 그 부분은 앞부분에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때 이제 30년대 가면, 이제 예전에는 부협의회만 선거제를 실시했는데, 30년대 말에 들어가면 부협의회와 면협의회, 여기 면협의회는 지정면, 그 읍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그런 곳에서 이제 선거를 같이 했다. 도협의회에서는 부협의회와 면협의회에서 이제 3분의 1을 뽑고, 여기에서 3분의 1을 도지사가 임명하는 식으로 운영이 했죠. 자, 뭐 하여튼 이런 이제 자치 운동이 있었다. 그 한계는 상층 부르주아 계급의 일본 제국주의 환상을 반영했다. 결국에 민족주의 분열을 가속시켜 친일화시켰고 실제 참정권이든 자치권이든 제대로 안 됐다. 그 일제가 뭐할 의향도 별로 없었다. 뭐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서 민족적 경률 해서 그 당시 물산장려 밀리대로 실패 후 토착 부르주아들이 자치운동을 선회하게 되는데 이때 계기가 됐던 이광수의 동아일보의 민족적 경률이었다. 그래서 그는 한국인들은 강력하게 절개의식 때문에 일본 정부 상대로 독립운동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이제 지적하고 네, 조선 내 호화하는 범위 내에서 정치, 사회, 교육의 3대 결사를 만들어 민족의 처한 위기를 극복하여 백년대기 삼자. 우리가 먼저 실력을 기른 다음에 나중에 뭐 독립운동하든 하자. 그리고 약간의 자치만 인정받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물산장려운동과 밀립대와 선립운동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민족주의 계열의 인사들이 일제 식민지배를 인정하고 그 밑에 정치적 실력 양성을 주장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그때 이제 내었던 게 조선후예 설립 추진을 했다. 또 애워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이제 기출문에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뭐 안에서 이제 했던 거 동아일보, 그다음에 뭐 이강수, 최남선, 뭐 최림 같은 최림은 천도교 신파 계열이죠. 타협적 민족주의 단체들 이런 내용도 있고. 자,
그다음 비판은 사회주의자들 비난하고 또 비탈주 민족주의자들 그걸 비난하죠. 그 안재홍 같은 사람은 일제는 한반도를 홋카이도나 오키나와처럼 완전히 일본 영토를 만들고 이게 뭐냐면 내진 연장주의라는 거야. 더 나아가서 한반도를 만주나 중국 대륙 진출에 발판 삼아가기 때문에 일제가 조선의 자치를 허용할 리가 만무하다 이렇게 주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국계몽운동으로 넘어가죠. 예국계몽운동. 자, 예국계몽운동도 일종의 이제 실력 양성운동 일환으로 이제 출발됐어요. 그래서 1920년대 후반에서 뭐 3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이제 했던 것이 예국 실력 양성 농촌 계몽운동이에요. 예국 계몽운동이 아니라 농촌 계몽운동이죠. 농촌 계몽운동도 이런 실력 양성운동 일환으로 시작됐던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그 농촌 계몽운동의 대표적인 게 문명 퇴치 운동이죠. 문명 퇴치 운동. 자, 내용을 보면 1920년대 말부터 민족주의 진영은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앞장서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문명 퇴치와 생활 개선은 등 농촌의 당명제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결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실력 양성운동의 어떤 타협적 경향을 보이게 되죠. 그래서 조선일보와 이제 동아일보가 이제 그걸 주도했던 이유가 겉으로는 문명 퇴치와 생활 개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맹 퇴치와 이제 생활 개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문맹 퇴치인데 잘못 써보는 건데 네. 문맹 퇴치 운동 자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과 생활 개선이지만 문맹 퇴치를 통해서 글을 많이 해독하면 이런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이제 판매 부수가 높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걸 노렸던 거야. 그래서 문맹 퇴치 운동 같은 것들을 펼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조선일보는 한글 고전을 보급하고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어요. 그 다음에 동아일보는 분화의도 운동 이름으로 농촌 계몽운동을 전개했고요. 분화의도 운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그 러시아 혁명 때 했던 운동이죠. 이건 뒤에 러시아서 좀할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이게 문자 보급 운동이나 문명 퇴치, 뭐 농촌 생활 개선 같은 거기에 한정되지 않고 민족 의식을 각성시키는 역할을 했던 거죠. 이거는 그 원래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의 의도대로 했던 게 아니에요. 이게 원래 의도가 없었어. 얘네들은 이제 그냥 한글 교재 보급하고 그 뭐냐면 생활 개선 운동 해갖고 뭐그 신문이나 신문을 좀 팔려는 마케팅 차원에서 한 건데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그 한글뿐만 아니라 뭐그 당시 민족 의식을 양성하는 여러 가지 활동도 같이 한 거야.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제 눈밖에 난 거죠. 이게. 하여튼 그렇고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 잘지 발간, 그다음에 강습회 열어 한글 보급 운동을 나섰다는 거. 천도교의 조선농민사, 기독교의 YWCA가 YMCA, 농촌 농민운동도 있었고, 그때 이들은 일제 농촌진흥운동과 차별성을 잃고 그것에 흡수되었다. 탄압도 받았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이걸 좀 내용을 더 보강을 좀 해볼게요. 이게 좀 내용이 좀 부실하네. 문맹 퇴치 운동이 어디 있어? 여기 있네요. 관련된 그 사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은 일제의 식민지 차별 교육 있고 활동 내용을 보면 개량서당, 야학 설립 이런 것도 있고. 한글 보급 운동 해가지고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등 여러 단체들이 활동했고 조선일보는 문자 보급 운동 아는 것이 힘이고 배워야 쓴다. 분화의도 운동은 동아일보. 그래서 그 문명 퇴치한다. 문명 퇴치와 농촌 생활 개선 이런 것들 있죠. 그런데 계몽 운동과 머물지 않고 민족의식 각성 등 지도부의 의도와 다르게 행동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제 문학 작품도 있죠. 이광수의 흙이나 신문의 상록수가 또그 소재도 이용을 하죠. 그렇지만 일제가 보니까 이게 너무 민족의식 고취 나가니까 금지시켰어. 1935년에.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여기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잠깐 읽어 볼게요. 여기 보면 이제 조선일보하고 동아일보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자, 1926년 조선일보는 아는 것이 신, 벼에 산다는 포화된 연옥방을 기향하는 중등학교 이상의 학생들에게 문맹퇴치의 심수도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 그후 1929년에서 34년까지 총 4번에 거쳐 8,200명의 학생을 동원했고, 기양지에서 한글 원본 등 교재를 사용해 문자 보급 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동아일보 보면 1931년부터 분화의도 운동, 러시아 민중속으로 하는 걸 인텔 개척자들이 추진했던 운동들이죠. 자, 이듬해로 학생들을 통한 계몽 운동을 전개했다. 자, 이 운동은 한글 공부를 교재로 하여 학생의 계몽대, 학생의 강영대, 학생 기자대 등을 역할을 분담하여 전개했는데, 이 운동을 통해 5천 명의 계몽 대원들이 1,300개 지역에서 10만 명을 대상으로 국어를 보급했으며, 이때 국어라는 것은 이제 일본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한글 보고 있기 때문에 한글을 얘기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아가서 위생의식과 협동종합에 관한 지식을 전파하고 민족애를 고취시키는 계몽운동과 문화운동을 전개했다. 이렇게 했고요. 자, 이 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 그러니까 앞에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의 그 문자 보급운동이나 문화운동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지도부의 뜻과 달리, 지도부는 그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와 달리 농민 계몽운동에 그치지 않고 농민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는데 노력했다. 애초에는 일본의 식민정책에 동조했던 이 운동은 1931년부터 34년까지 4회에 거쳐서 연옥방 이후에 실시되었으나 1935년 총독부 금지령으로 금지된 것은 이런 학생들의 노력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의 노력은 민족의식 고취 때문에 이제 탄압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문맹퇴치 운동, 농촌 계몽 운동 이렇게 살펴봤고, 사안을 보면 이제 실력 양성 운동에 의한 게,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제 실력 양성 계통의 운동들 얘기한 점, 이게 앞에서 언급한 문맹퇴치 운동, 농촌 계몽 운동과 그 다음에 실력 그 뭐냐 물산 장려 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등.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의의 한계예요. 자, 의의는 민족경제 자립과 근대교육 보급, 신문화 건설 등을 통해 우리 사회를 서양이나 일본처럼 자본주의 문명사회로 발전시키자 한 것이다. 자, 이것은 우리 사회 근대적 발전 추구하고 이를 통해 민족 독립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 하지만 한계였죠. 이 운동은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전개되어 일제 식민통치에 직접 타격을 입히는 적극적인 항해투쟁하고 거리가 멀죠. 즉각적으로 독립하자는, 절대적으로 독립하자는 게 아니라 먼 미래에, 알수 없는 미래에, 그냥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는 먼 미래에 독립하자는 거니까 일제의 어떤 직접적인 타격은 가지 않았죠. 일본도 그냥 그걸 좀 묵인하 했어요. 어차피 먼 미래니까, 지금 당장 하자는 소리가 아니니까. 일제의 탄압에 쉽게 또 무너진 경우도 있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농촌 계몽운동처럼 일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했다가 뭐 민족의식 같은 것들을 이제 강조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면 또 일제 탄압받고 금방 무너지고 그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다음 시간에는 뭐 사회주의 운동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너무 사회주의 운동을 너무 자세히 해놨어.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중요한 것들만 짚어보는 식으로 이제 넘어갈게요. 이건 그냥 흔만 알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오늘 다 끝났고요. 예. 오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 내일 뵙겠습니다.